그래서 리드샷이랑 같이 쓰면 좋다라는 후기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거는 꼭 쓰세요. 찜소백이는 얘야. 그리고 저도 영업당에서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우와, 피부 자체가 그냥 진짜 편안해. 안 바른 것 같아. 아, 좋다. 면세점템으로 사야 되겠어. 꼭 오프라인에 가서 테스트해보고 구매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첫 이달의 아랑템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에도 너무 잘 쓴 제품들 영업도 많이 해보고 제가 영업에 성공을 해가지고 너랑 나랑 아랑까지도 가져온 그런 애들도 많잖아요. 자, 이번에도 제가 알짜배기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1월이다 보니까 건조하고 요즘 너무 춥고 한 살 덜 먹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관련된 제품들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요즘 진짜 핫한 마스크팩을 제가 따단 5종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이 5개 전부 다 제가 구매한 제품이고, 일단은 더마토리의 프로 비타 A 레티날돈 밴드 마스크. 얘는 VT 리드샷이랑 같이 쓰면 너무 시너지가 좋다라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심지어 브랜드사의 후기에 댓글이 달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모르겠지만 이게 스물스물 타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진짜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써봤는데 나쁘지 않아. 왜냐면 VT 리드샷 자체가 약간 유효 성분을 끌어당겨주는데 이게 레틴 날이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안에 함량을 봤는데 레티날 단독 함량이 높은 건 아니고 레티날에다가 이것저것 많이 섞었더라고요. 바쿠치올에 하이드로라이즈드 콜라겐을 섞었는데 이 하이드로라이즈드 콜라겐은 합성 성분인 것 같아요. 단독 성분은 아닌 것 같고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레티날 단독 함량이 높게 되면 이게 피부에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배합을 한 뭔가 복합 성분이다 보니까 민감하신 분들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레티날 마스크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리드샷이랑 같이 쓰면 좋다라는 후기 저도 인정을 합니다.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시트 자체도 굉장히 쫀쫀하면서 쓰고 나서 떼어냈을 때 피부가 뭔가 맨들맨들 반질반질해진 느낌? 그래서 저도 시트 마스크팩 중에서는 요즘에 꽤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볼 건데 토리든의 콜라겐 마스크팩이랑 키에라의 콜라겐 겔 마스크팩이에요. 두 개 다 써봤고요. 구매해봤는데 제가 진짜 잘 쓰는 거는 토리든. 시트 자체도 쫀쫀하면서도 도톰하게 올라가 있어서 흘러내리는 그런 콜라겐 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진짜 밀착된다는 느낌이 너무나도 잘 들어요. 눈가 쪽에 커팅 라인도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서 코 옆쪽이랑 턱 아래쪽까지 밀착감도 괜찮거든요. 리드샷이랑 써주고 난 다음에 콜라겐 크림이나 콜라겐 앰플을 써주고서 요거를 맨 마지막에 올려주고 다음날 떼어주면 피부가 반질반질해져가지고 내가 오랜만에 영업하고 싶은 제품? 오히려 저는 그 밭 그거보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그 바도 있는데 저는 토리든으로 쟁여놓으려고요. 그래서 바는 우리 엄마 주고 토리든 내가 쓸까? 오히려 두 개를 비교해보면 얘가 훨씬 더 만족감이 높아요. 그래서 써보세요. 제가 이거 한번 드려볼게요. 집에 바 있죠? 비교해보세요. 진짜 괜찮아. 키에라는 저는 유리숍이 영업을 해줘가지고 써봤거든요. 시트도 괜찮고 크기 자체도 굉장히 큰데 저한테는 공간이 조금 남더라고요. 코 옆쪽이랑 눈가 옆쪽에 크기가 조금 남아가지고 제 기준 얘가 조금 컸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써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허물이 벗겨져 있었는데 허물 벗겨진 것도 보니까 시트 자체도 굉장히 탄탄한 게 느껴졌고 아침에 피부 만져봤을 때도 그 촉촉함이 느껴져가지고 나쁘진 않았고 앞으로 계속 쓸 의향은 있습니다. 왜냐면 쟁여놨거든요. 더마토리에서 이거는 꼭 쓰세요. 나는 솔직하게 내가 소신 발언을 해보자면 이게 리드샷이랑 쓰면 진짜 시너지가 좋다고 하는데 찐또배기는 얘야. 써보고서는 너무 좋아서 내가 진짜 코평수 넓어질 정도로 흥분했던 제품이거든요. 이게 둘 다 겔 마스크팩인데 오돌도돌하게 안쪽에 약간 엠보싱 면 같은 게 있어요. 써주고서 떼어내잖아요? 광이 미쳤어. 그 속광 자체가 쫀쫀하게 올라오는데 너무 괜찮아요.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글루타치온은 넘버즈인의 글루타치온 앰플을 써주고 난 다음에 크림 라이트한 거 써주고 그 다음에 얘로 마무리를 얹어주세요. 저녁 내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떼어주면 광채가 미친 듯하게 나거든요. 진짜 소신 말아. 그러니까 얘도 괜찮은데 VT 리드샷 써주고 넘버즈인 글루타치온 써주고 크림 아무거나 발라주고 얘 써주면 너무 좋다. 광채에 미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거 추천드리고 개인적으로 얘도 진짜 제가 사랑하거든요. 레티나 함량이 얘도 엄청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랑 써주냐면 닥터
디퍼런트 레티날 비타 리프트 A 1반을 피부에다 얇게 마무리로 크림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얘로 마무리를 얹어주는 거예요. 레티날이 도망가지 못하게 너를 가둬버릴 것이야, 내 안에 품어버릴 것이야, 도망가지 마, 스탑, 이런 느낌으로 가둬주고 난 다음에 아침에 눈 떠서 떼잖아요. 원래 나 아침에 내 얼굴 칙칙해서 보기 싫었는데 얘 써주고서는 떼어내면서 내가 감동을 했어. 미쳤네. 야, 아랑아, 너 오늘 피부 좀 기깔났나, 얘 뭐 발랐니, 이런 느낌이에요. 뭔지 알겠죠? 내가 진짜 찐으로 영업할 정도로 얘는 그냥 거의 돌았어. 한 10개씩 묶음 판매해줘야 돼. 이건 브랜드의 숙명이야. 의무감을 가지고 세트를 내주세요. 알겠죠? 할인해서? 네, 그럼 저 쟁여놓을게요. 이거는 기존에 너무 유명했던 제품인데 저는 최근에 또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라네즈 크림 스킨 세라펩타이드 리파이너. 얘를 구매한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요. 이 스프레이를 줘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어요. 요즘에 피부가 예민하고 건조해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바르거나 손에 닿는 게 썩 뭔가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뿌리는 타입의 크림 스킨이라서 확실히 속 건조를 잡아주는 느낌도 있으면서 흡수도 빨리 돼요. 바디에 뿌리기도 괜찮기는 해요. 저는 아토피 피부였어서 옛날에 피도 나고 요 팔꿈치 안쪽 하도 긁어가지고 여기 딱지가 생긴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로션을 바르고 오일을 발라도 그 기본적인 수분 보습을 채워주는 거는 이걸로 채워주니까 좋더라고요. 이 크림 스킨을 얼굴에서 뿌리다가 바디까지 뿌리니까 그날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뿌려주면 좋아서 이걸 바디용으로 쓰니까 좋더라고요. 아, 요거! 요것도 요즘에 은근히 잘 써요. 브링그린의 징크테카 1.2% 흔적 세럼인데 거의 다 써가거든요. 이제 유니든한테 영업을 당해가지고 쓰기 시작을 했는데 연말에 올령페스타의 브링그린 부스 앞에서 있는데 갑자기 유니든이 그거 써봤냐고, 징크테카 개좋다고 뭐 영업을 막 홀린 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광고했니? 라고 하니까 아니 근데 너무 좋다고, 그래서 진짜 소급 포인트를 너무 잘했는데? 라고 했었거든요.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이래요. 그래서 저도 영업당해서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좋아.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이게 엄청 묽은 타입도 아니면서 적당히 약간 콧물 제형 같은 느낌인데 흡수는 나름 또 빨라. 그리고 쓰고 나면 피부 속이 촉촉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진정에도 괜찮거든요. 요즘에 진정 앰플 못 쓸까 고민이 많았는데 진짜 무난하게 생각 없이 손이 자꾸 가는 제품이에요. 저도 최근에 여기 턱에 트러블이 나가지고 고민을 했었다가 징크테카 썼는데 괜찮더라고요.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써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 신상이거든요. 센텔리안 24의 마데카 크림 타임 리버스. 이게 그 동국제약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네, 동국제약 거네. 동국제약의 센텔리안 24 진정 크림이 진짜 유명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결혼하고 나서 제가 피부가 뒤집어졌다고 인스타에 올렸는데 저희 그 웨딩 플래너님이 제 인스타 스토리를 열심히 보시거든요. 근데 웨딩 플래너님이 갑자기 센텔리안 24 링크를 보내주면서 우리 아랑 신부님 피부 뒤집어지셨으면 요거 추천드릴게요 하면서 영업을 하는데 뭔가 그 진심인 그 바이브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 링크랑 라이브 링크를 보내면서 저한테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찐이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해서 쓰고 있었고, 잘 쓰다가 최근에 신상이 나와서 이것도 제가 이건 받았어요. 받아서 써보고 있는데 얘도 괜찮더라고요. 여기 코 옆쪽이랑 턱 아래쪽에 확 올라와가지고 피부가 그날 진짜 민감했거든요. 이거랑 나츠 연고랑 같이 써주니까 괜찮았어서 응급 진정용으로 괜찮아요. 닥터 디퍼런트의 시카 메탈 크림 있죠?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진정 자체는 둘 다 비슷해서 약간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닥터 디퍼런트의 시카 메탈이 조금 더 꾸덕꾸덕한 제형감이라면 얘는 약간 수부지나 지성용으로 조금 더 가벼운 느낌? 좀 더 이렇게 폴롤롤롱하고 날아다니는 느낌이어서 이거는 약간 수부지나 지성 타입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거 우리 같이 산 거 기억해요? 약국템? 그 강남역 11번 출구 앞에 있는 약국에서 샀잖아요. 데이셀의 닥터 비타라고 해가지고 얘는 비타민 E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비타민 E 자체가 탄력이랑 피부 보습, 장벽 케어해주는 데 좋은 제품이고, 비타민 E 자체가 비타민 C나 혹은 다른 비타민들을 일하게 만들어주는, 약간 도와주는 보조 성분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비타민 E를 알고 있었는데 이게 피부 톤 케어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구매를 했었잖아요. 이거를 제가 듬뿍듬뿍 발라봤는데 나 약국템에 대한 약간 편견이 있었거든요. 약국템은 약간 무거울 것이고 약간 꾸덕꾸덕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 스스로의 편견이 있었어. 하지만 반성한다. 써보면 그 일반 수분크림이랑 똑같아요.
진짜 가볍고 흡수도 빠르고 쓰고 나면 피부에 편안함? 너무 괜찮아. 향도 심지어 괜찮아. 근데 이거를 쓰고 나니까 다음날 일어났는데 피부에 요 다크서클이랑 피부 아래쪽에 칙칙한 것들? 이런 게 약간 깔끔해지는 느낌이고 볼 옆쪽에 제가 약간 그 울긋불긋한 거랑 피부톤이 약간 칙칙한 게 있었거든요? 며칠 사용하니까 요게 이렇게 깨끗해진 느낌인 거예요. 요즘에 요거 잘 써주고 있어요. 저녁에 나이트 케어용 크림으로도 잘 써주고 목 케어용으로도 잘 써주고 있고 내가 오늘 뭐 쓰지? 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 얘를 나도 모르게 들고서 쓰더라고요. 끈적임도 하나 없고 약간 보습감 자체도 잘 채워주는 느낌이라서 나이트 케어용으로 추천드려요. 그 나 이거 라인을 다 살까 봐요. 그때 비타민 A랑 C랑 E랑 K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비타민 K는 약간 재생 연고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다 사서 써보려고요. 오늘 강남역 가보려고 퇴근하고 괜찮은 것 같아. 어디 제조사지? 콜마에서 제조했네. 근데 이걸 왜 약국에서 팔지? 너무 괜찮아. 약국템 괜찮은 것 같아. 아, 약국템만 나중에 한번 소개할까 봐요. 나 앞으로 약국템이 약간 빠져있을 것 같은 느낌? 이거 괜찮아? 어? 이것도 괜찮아. 뽀아레 바즈 빠 흐 페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 이게 그 비비크림 같은 느낌으로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피부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베이스로 저도 같이 여행 간 언니한테 영업을 당해서 샀는데 너무 괜찮아. 요즘 내 페이보릿 베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동안 뭔가 베이스 마음에 드는 거 없었는데 너무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어요. 컬러 자체가 비비크림보다는 조금 더 맑고 투명하면서도 피부톤을 깔끔하게 보정해주기에 너무 괜찮네. 그리고 하고 나서 베이스 올리면 너무 잘 먹네. 무겁지도 않아. 밀림도 없어. 피부 자체가 그냥 진짜 편안해. 안 바른 것 같아. 목에도 가끔 바르거든요. 목에 바르기 아까운데 발라. 왜 목을 투명하게 만들어주거든. 그거 아까워서 야금야금 바르고 있는데 쓸 때마다 짜증나서 좋아가지고 이렇게 찹찹찹찹 바르고 있어요. 심지어 얘 바르는 날에는 난 손으로 발라요. 왜냐면 퍼프가 먹는 것조차도 아깝거든. 무슨 느낌인지 알죠? 비싼 거 바를 때 퍼프 감히 너 따위한테 내가 한 알도 줄 수가 없다 하면서 내가 손으로 바르거든요. 너무 괜찮네. 이게 샵에서도 은근히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아 좋다. 얘는 면세점에서 사면 조금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해외여행 요즘에 나가실 때 얘는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써보세요. 얘 얇게 쓰고 난 다음에 컨실러로만 가려도 미쳐버려. 이걸 어떻게 표현해주지? 그냥 내가 한 명 한 명씩 돌아다니면서 볼에다가 발라주고 싶다. 면세점에서 화장품 안 산 지 진짜 오래됐는데 면세점 템으로 사야 되겠어. 제일 싸더라고요. 쿠폰 매기세요. 알겠죠? 두둔 두둔 삐가 왔습니다. 보입니까? 자 여러분 휘가 왔어요. 더현대에서 줄을 세운 휘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얼마 전에 TMI 들었잖아요. 심지어 연예인도 와서 몰래 사갔다고. 그쵸? 우리 그 TMI 들었죠? 누군지는 몰라요. 말할 수 없어.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와 요즘 연예계까지도 핫하게 요즘 탐내고 있는 휘라고 하는데 며칠 써보니까 장단점이 확실하더라고요. 이 제품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리뷰를 해볼게요. 저도 진짜 많은 색상을 구매해보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확실히 얇고 깨끗하게 발리는 느낌이 있어요. 몽실몽실하고 푸딩 같은 제형감이고 손끝에 주름을 깔끔하게 메꿔주면서 발랐을 때 너무 예뻐.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블랑블랑한 그 수채화 같은 발색을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발라보니까 오히려 볼터치나 섀도우로 썼을 때 더 만족도가 높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세로주름이 많거나 각질이 많은 사람들이 얘를 바르면요 껴요. 진짜 솔직하게 조금 끼더라고요. 저도 입술 케어를 진짜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 조금 대충한 날에는 얘가 살짝 끼기는 끼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의외인 점은 생각보다 지속력이 좋다라는 거. 제가 얘를 바르고 나서는 뷔페 가가지고 뷔페를 먹었거든요. 나중에 입술 상태를 보니까 입술에 그 보이 컬러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지속력은 좋다. 하지만 각질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꼭 오프라인에 가서 테스트해보고 구매해보세요. 이번에 성수에서 팝업 열린다고 하잖아요. 발라보고 이것저것 들려보면서 내 입술에 어떻게 반응이 일어난지 테스트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에 발색하는 컬러랑 입술에 발색하는 컬러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투명하게 비치기 때문에 내 입술색이 올라오는 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 그 입술색 자체가 조금 컬러가 진하신 분들이라면 이 컬러 그대로 발색된 느낌은 아니고 조금 더 딥하게 되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상세 페이지랑 올려준 컬러들 많이 비교했는데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이건 직접 발색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짜잔! 이거 어제 우리 PD님 샀죠? 죄송해요. 저는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비비크림을 보내주셔가지고 써봤는데 의외로 괜찮았어. 일단 장점을 설명을 해보자면 이 비비크림이 짜는 타입으로 나왔다면 뭔가 구매하기까지 망설였을 것 같아. 저 살 의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쿠션 타입이어가지고 마음에 들어
안에 내부가 예전에 정샘물 팔레트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양 조절하기도 쉽고 여기다 컨실러 섞을 수도 있어서 그런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피부에 바르면 진짜 편안해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칭찬했었던 이 포아레랑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제형감 자체는 포아레가 조금 더 묽고 얘는 조금 더 크림 같은 제형감이 느껴지기는 해요. 컬러도 피부톤 크게 타지 않고 오히려 호수를 조금 아우를 수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진짜 편안해서 만족스러웠고 단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이 제품 자체에 대한 특징인데 확실히 커버력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비비크림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컨실러의 커버력을 원하는 거는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커버력 자체는 조금 떨어진다. 근데 이 커버력이 어느 정도냐면 이런 잡티들 있죠. 이런 게 조금 가려지진 않다 보니까 커버력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위에다 컨실러 써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턱에다가는 보습을 많이 하지 않고 가볍게 발라봤거든요. 각질에 조금 묻어있는 게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 자체가 뭔가 수분감을 가득 머금은 듯한 느낌보다는 약간 크림 같은 제형감이라서 이런 특징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2024년 1월 제가 욕심내서 이달에 아랑템 많이 소개를 하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제품들 알차게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 Bye.